그냥 결제 완료됐다고 해갖고 연락드렸거든요. 아, 저희 쪽에서 뭐 물품을 구입하셔서 지금 그런 문자가 들어가셨다는 거죠? 확인 전화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 결제한 게 없는데 결제됐다고 해갖고 연락드린 건데. 잠시만요. 실례죠. 혹시 미성년자 분이신가요? 아니요. 그러면은 네. 지금 문자 그 내용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국외 발신 결제 완료. 250, 뭐야. 259만 2,400원. 구매 번호 3858.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구매번호가 3858이라고요? 네. 잠시만요. 구매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런 문자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최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명의도용 당하신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고객님 앞으로 그 물품이 구입된 게 정말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행여나 그 물품 구입된 게 있다고 하면은 빠르게 이거 신고 접수를 하셔야 될것 같거든요.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나요? 그 경찰서에 신고해도 이제 그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라고 안내를 받으실 건데, 먼저 물품이 조회가 되는지부터 먼저 확인 좀 해드릴까요? 아니, 어차피 3858 지금 구매번호 첫눈 안 나왔으면 구매 안한거 아닌가요? 물품이 구찌 남성식이에요. 물품은 그 확인되는데, 요새는 그 개인정보보호 강화법으로 인해서 저희가 뭐 고객님들 개인정보 여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조회를 하셔야 돼요. 아, 그럼 사이트가 어딘가요? 저희 쪽 해외 IP 주소 그 확인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데, 혹시 통화 중에 인터넷상 들어가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저희 쪽 해외 IP 주소 안내해 드릴 건데, 예, 검색창에다가 숫자로, 잠시만요. 네, 천천히 하세요. 그뭐 따로 가족분들을 구매한 건 전혀 아니신가요? 저희가 인터넷 구매를 안 해요, 다행히. 아, 그 해외 배송 자체를 안 하시고. 아니, 야, 이거 최근 들어서 이런, 네네. 구찌 시계만 여기 있게 있는데, 사겠어요? 아, 그죠. 네. 그 최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명의도용 당하신 분들 굉장히 IP 많아서. 번호 불러주세요. 네네. 그 114. 네. 43. 네. 195. 네. 그 다음에, 네, 81. 이게 사이트예요? 네, 저희 쪽 해외 IP 그 어플 그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 네, 헬로 쇼핑으로 나오시나요? 잠시만요. 예. 헬로. 네, 그럼 EMS 배송 조회라고 나올 건데, 네. 네. 말씀해 이게 주세요. 해외 IP 주소, 네, 해외 IP 주소로 이제 그 저희가 안내해 드린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어플 설치하실 때 유해한 어플이라고 나올 수가 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설치 버튼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그, 지금 사이트 주소 나오시나요? 네. 네네. 설치 다 되시면 비회원으로 해서 조회하시는 게 나오실 건데, 네, 설치 다 되면 말씀 좀 해주시고, 설치 중간에 뭐 보안상의 이유로 설치할 수 없다 나오면은 그 설정 들어가서 네, 그 허용 눌러주시고 나서 설치해 주시면 되시고요. 사실 이거 어플 다운받지 말라고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오시나 정확히? 네. 다운받지 말래요. 어떤 식으로 다운받지 말라고 나오는 거죠? 이거 피싱이라던데요, 사장님? 어떤 피싱이에요? 어플로 이제 정보 빼간다고 피싱이라고 나와 있는데.